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후! 아무래도 요즘 대세는 코튼 팬츠류죠. 그래서 사계절 내내 뽕 뽑을 수 있는 데님 팬츠 대량 리뷰. 산뜻하니 손에 자주 갈 데님부터 워싱 야물딱지게 빠진 데님들까지. 제가 실물 궁금했던 데님 팬츠들 보러 가실까요? 후! 후! 우후! Stalkers. 첫 번째는 벨리에의 트루 와이드 핏 데님 팬츠입니다. 벨리에에서는 요 트루드 와이드 핏이 인기가 많아요. 컬러마다 조금씩 원단감 차이가 살짝 있었는데 블리치드 인디고는 탄탄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한 여름을 제외하고는 입기 좋을 두께감. 빈티지 카키는 탄탄 매트하면서 살짝 아주 살짝 더 두꺼웠습니다. 이름처럼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툭 떨어지고 발등을 덮어주는 저 긴 기장감, 자연스럽게 곱창 져주는 저 감성. 이런 와이드한 스타일의 데님은 캐주얼한 그런 좀 루즈한 핏의 셔츠랑 딱 롤업해가지고 입어주면은 찰떡이가 돼. 전체적으로 워싱도 담백하게 들어가줘서 데일리용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았어요. 심플리 이스 더 베스트 느낌. 총 6가지 컬러웨이로 제 픽은 청량하고 깨끗한 느낌의 블리치드 인디고와 그레이의 크게 한 방울 톡 떨어뜨린 것 같은 오묘한 빈티지 카키, 셔츠에 가디건을 활용한 깔끔한 남진룩 코디에 연청 컬러감이 산뜻해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살짝의 카키톤으로 적당한 감성 워크웨어 코디에도 활용하면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노이어의 데미지 스트라이프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로로 바느질된 듯한 데미지 디테일로 오돌토돌한 터치감인데 원단감이 얇고 야들야들 유연해서 좋았던 제품이에요. 루즈한 실루엣으로 이 팬츠는 개인적으로 좀 똑 떨어지는 맛보다는 사이즈 업해서 살짝 루즈하게 입어주면 예쁘더라고요. 기장감도 길어가지고 약간 곱창으로 줄면서 허벅지부터 발목 부분까지 누리끼리하게 들어간 워싱이 빈티지한 맛도 느낄 수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은은한 스트라이프 패턴인가? 이런 느낌이라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원단감 하나로 포인트 줄 수 있는 데님입니다. 시크한 무드가 느껴지는 블랙과 이미 에이징된 듯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라이트 블루 두 가지 컬러웨이로 봄 느낌 물씬 풍기면서 체크셔츠 풀어헤쳐 입어주면 전체적으로 야들야들 완전 한강 피크닉룩이잖아. 블랙은 개인적으로 힙한 스푼 첨가한 느낌으로 코디해주셔도 예쁠 것 같아서 활용도가 좋을 느낌의 포인트 팬츠로 활용해주세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랜디드의 맥스 와이드 라이트 블루진입니다. 브랜디드 신상 궁금해서 못 참지. 코튼 백으로 부드러우면서 유연한 터치감에 적당히 탄탄함이 느껴지는 느낌. 나 좀 솔직해져도 돼요? 우리 셔츠랑 입기 딱 좋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맥시하게 루즈하면서 롱한 기장감. 이거 약간 질질 끌면서 입어줘야 된다고. 밑단 막 올 풀리면서 라이트한 블루 컬러감에 은은하게 누리끼리한 워싱감. 이 워싱감이 예쁠지 실물이 궁금했는데 아 예뻐. 자연스럽게 구겨진 듯한 느낌의 허벅지 위쪽 워싱, 시원한 느낌을 주는 큼직한 앞판 워싱감. 근데 얘는 뒤태도 워싱이 예쁘더라고. 살짝 누리끼리한 스트라이프 셔츠 오픈해서 입어주면 이거 청량하잖아. 안경 살짝 얹어주면 기시크 애티튜드. 아 어쩌냐고. 아니면 살짝 워싱된 스타일의 상의류와 매칭해서 캐틀탄 느낌으로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파브레가의 로우 피그다인 카펜터 팬츠입니다. 사실 팝업 갔다가 이건 샀어. 컬러감 예쁘잖아. 코튼 백 탄탄 매트한 원단감으로 적당히 얇아 편안한 착용감의 데님 원단감. 일자로 툭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한 핏감에 발등 살짝 덮어주는 기장감으로 담백하게 입기 좋을 실루엣이에요. 카펜터 팬츠의 특징인 전면 커다란 아웃 포켓과 옆쪽으로 해머 루프, 사이드 포켓까지 야무지게 들어가줬습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마치 파축처럼 이 톤 다운된 퍼플 색감이 너무 매력적이고 살짝 카키빛이 도는 그레이 톤의 시멘트 컬러가 예뻤는데요. 요즘 살짝 빈티지한 무드에 이 퍼플 톤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우 레이징 완료. 너무 갖고 싶어. 컬러톤 자체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스트라이프 셔츠에 타이, 블루존과 함께 입어주시면 깔끔하니 데이트룩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요 요망한 퍼플은 블랙, 차콜 요런 컬러웨이랑 코디해주시면 제가 좋아하는 느낌. 제가 이렇게 입을 겁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일코르소의 사이드 심리스 데님 팬츠. 심리스 데님! 코튼 백으로 부드럽고 야들 찰랑이는 적당히 얇은 원단감으로 요게 데님 할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그 편안하고 야들야들한 원단감.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에 적당히 롱한 기장감. 요 제품을 데려온 이유 중 하나는 심리스. 옆 라인에 봉제선이 없는 거죠. 요렇게 옆 봉제가 없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바지 핏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원단감과 이 전체적인 디테일,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기깔 차요. 딱 입었을 때 만족감이 오더라. 전면 사선 절개와 옆쪽 커다란 포켓.
이런 캐주얼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포인트 팬츠로 추리닝 같은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진흙을 부른 듯한 누리끼리한 컬러감의 더스티 그레이와 살짝 누리끼리 찍먹한 듯한 워싱감의 블루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후드 자켓 매칭해줘서 편안한 캐주얼룩 연출해줘도 느낌은 엄청 편해서 추리닝 같은 거지. 더티 버전은 워싱 먹은 자켓류 무심히 티셔츠 위에 툭 걸쳐줘서 빈티지 살짝 그런지한 느낌 살려서 활용해주면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 더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인사일런스의 더스티 디스트레스드 데님 팬츠입니다. 코튼백 적당히 매트하면서 탄탄한 원단감에 너무 두껍지 않은 적당한 두께감의 데님인데요. 너무 심하지도 그렇다고 뭔가 아쉽지도 않은 적당선의 그런지한 느낌의 팬츠. 적당히 여유롭게 떨어지는 루즈한 실루엣에 밑단도 살짝 곱창져주고 곳곳에 들어간 디스 디테일이 심한 편은 아니라 괜찮아. 적당해. 안 보여. 사실 전 이 디스 포인트가 조금 더 찢어져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보여도. 뒤쪽 밑단에도 디스 디테일, 바지 구겨진 듯한 느낌. 전체적으로 그런지한 무드 캐트릿에 활용하기 너무 좋겠다. 모래밭을 뒹군 듯한 샌드 블랙과 타이어 한번 밟고 지나간 느낌의 화이트.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의 룩에도 바지 자체가 포인트가 돼서 코디가 심심하지 않게 확 살아나니 너무 예쁘고 워싱 잔뜩 먹으면 제품들이랑 같이 매칭해줘가지고 그런지한 무드 살리면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실물 궁금 그리고 제 마음속에 들었던 장바구니 속 데님들을 실물 리뷰해봤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개인적으로 데님은 진짜 주구장창 입습니다. 매 시즌 새로운 놈 하나씩 영입해오는 것 같아요. 뭐 하나씩은 거짓말, 여러 놈. 제 취향 듬뿍 담긴 컨텐츠 대량 리뷰인 만큼 여러분들도 입어보셔야겠죠? 전 제품 이벤트 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 계속해서 제 눈에 예쁜 아이템들 대량 리뷰로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